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같죠? 안녕. 안녕. 지션을 안녕.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Q&A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아직 못 봤어요. 어떤 질문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또 재밌게 질문해 주셨을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읽어볼까? 예은이, 탈색한 김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금발, 이번 금발이 나 조금 마음에 들어서 고민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면은 미드나잇 블루나 연보라, 애쉬 그레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갈색, 블랙, 금발 말고는 딱히 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강아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That's my edit. What do you think? So cute. 맘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나 왜 이러... 한번 볼까? 옛날라 할 때 참 많지. 어머.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Thank you. 가장 좋았던 순간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아무래도 바비로 마미손님과의 대결에서 이겼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언니들이랑 화가 먹을 때, 영지랑 언니들이랑 화가 먹을 때 좋았습니다. 컴백 스포 할 수 있냐고요? 멋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군요. 예은 언니, 왜 이렇게 아름다워? 너 정말 살아있는 인형이야? 라고 해서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옛날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살살 물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볼을요? 물어보는 건 안 되고 꼬집는 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의 이중성은 굉장하다. 이거 칭찬 맞죠? 반전 매력을 이렇게 한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 번역기가 굉장히 서운하게 하네요, 저를. 근데 뭐 감사합니다. 장난이에요. 요즘 보는 드라마는 뭐예요? 그 서예진님 나오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거요 보고 있는데 제가 막 틀어서 보는 건 아니고 누가 볼 때마다 옆에서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력적일 수 있는지 끝까지 다 볼 겁니다. 어디를 여행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딱 어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어디든 좋으니 바람 쐬러 가고 싶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CLC track of all time? 블랙드레스도 좋고요. 근데 타이틀 노래도 좋지만 그 수록곡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깨비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수록곡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맞아 이 영상 보니까 생각났어요. 아니 바비 챌린지를 왜 했냐면 사실 막 딴 건 아니고 그냥 춤이 너무 쉬워서 채셔들도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해봤어요. 예은 언니 얼로 삐커 셀카 풀어주실 수? 저도 풀고 싶은데 삐컷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삐컷이 없고 아무도 찍지 않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잘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바란다겠죠? 충분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a serious question. Why are you so beautiful? 고마워요. Did it hurt when you fell from the sky? 아니 사실 질문보다 예은아 건강해라, 예쁘다, 귀엽다, 뭐 천사다, 뭐 바비다 이런 말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어떤 리액션을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 있어요? 저 이거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아이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얼굴에 이렇게 윙크하고 있는 거랑 혓바닥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때요? 돌봐 자기가 왜 이렇게 나는 안녕 자기 같은 느낌이 드는지. She's so cute. Do you know her? 솔로 무대라는 엄청난 도전을 해본 작년, 앞으로 아이돌로서 또 넘어보고 싶은 장벽이 있나요? 그냥 이런저런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를 좋아해준 우리 채셔들이
좋아할 수 있고 또 감동받을 수 있는 많은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번역기를 쓰고 있지만 나는 단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어. Q&A이지만 나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얘기한다면, 항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언제나 너 편이야, 너를 만난 게 내 행운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우리 최초분들도 계시고, 예은이의 팬인 게 자랑스러워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꼭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지. 행복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 다 아는? 아무튼 그런 거. 나 역시도 고맙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A 잘 읽어봤습니다. 종종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궁금하고 안부 전하고 하는 거.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보기로 해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해볼까? 말까? 뭐 안 좋은 거 많아서 채셔들은 내가 그거를 안 봤으면 좋겠지? 그치만 나는 지지 않지. 사실 보통 그거 하잖아요. 영상 리액션. 근데 그거 이거 왜 전처하면 나는 안 볼 거야. 나는 내 무대를 볼 생각이 없어요. 누구야, 왜 회사 컴퓨터인데 하트가 안 눌려있지? 정말 서운하네. 댓글 읽는 거 진짜 떨리네. 쓸데없이 지금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예은 점점 장예은 점점점. 귀엽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가진 색깔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없었죠, 많이.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런 손짓 하나, 표정 하나를 위해 정말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데뷔를 하는지 엿볼 수 있었고, 그걸 성장을 통해 극복하고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멋졌던 무대. 아이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유, 가사도 너무 좋은 아내 인형놀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반은요, 막 아이돌이 왜 아이돌인지 너무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도 받고 오랜 시간 연습을 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공감이 되고 느껴졌다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마녀사냥이랑 분위기 진짜 다른데 다 잘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 빼고 다 라이브인데 잘함. 디귿디귿.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네, 맞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국걸에서 위치 너무 애매해서 소속사 빨로 나왔다 생각하면 안 좋게 봤는데 너무 잘해서 팬 돼버림. 소속사 빨? 다 전체적으로 칭찬이 많네요, 여러분. 너무 고맙다. 수능 금지곡인. 그 정도인가요? 짜릿해, 늘 새로워, 이쁜 게 최고야. 중독성 어쩌류, 우유. 여름 아침엔 이거 듣고 밤에 원몰나잇 들어야겠네. 맞아, 원몰나잇 회의언니 노래인데 진짜 좋아요. 춤선 보컬 외모도 솔로감은 아닌 것 같고 걸그룹 멤버로는 손색 없어 보여요. 솔로감은 아니니 올려치기 노노. 걸그룹 멤버로 손색 없어 보인다니 다행이네요. 왜냐면 저는 걸그룹이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쵸? 칭찬이라고 생각할게요. 진짜 이런 인재 두고 뭐 하는 거야, 큐브!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큐브 일 잘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얘기 제대로 하고 내주실 거예요, 뭐든. CLC랑도. 무대 보는 맛 났어요. 오, 제가 딱 원한 바예요. 보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방송 처음과 끝 둘 다 무대한 게 정예은이었는데 개차 이렇게 심해도 돼?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도 자기의 색을 모르는 것 같아서 기대 없었고, 쇼밀 라인업 정할 때 혼자 무대한다는 게 엥?스러웠는데 역시 나온 이유가 있다고 느낌. 모든 케이팝 가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보는 사람에게 여운을 남기면 좋은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걸 다 보여준 예은. 진짜 감사합니다. 마녀사냥이랑 같은 사람 맞냐고. 맞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말들이 더 많다. 장예은 사랑하지 않는 법을 몰라. 평은 몰라도 돼. 와, 진짜 감사하다.
열심히 준비하면 그만큼의 피드백이 오는구나를 오늘 느끼네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도 읽어봤는데 저를 좋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댓글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은 말들로 이렇게 또 마음 따뜻하게 해서 집에 가겠네요. 아무튼 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Q&A로 또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